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합격 아, 이게 뭐라고? 합격 아, 어쨌든 보시면 얘가 2가 되겠죠 네, 플러스 어떻게? 32 얘가 16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98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됐다고 황산의 분자량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다 원자량까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분자량은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아마, 음, 한, 여러분들 아마 대기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이 화학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제가 보기엔 한 30개? 예, 안팎으로 해갖고, 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 우리 화학식 써놓고, 요거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한 분자량은 얼마다? 라는 것들 하다가 노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재가 됐든 아니면 노트가 됐든 맨 앞에 우리 빈 공간이 있을 거죠. 예, 그런데다가 나오는 것들마다 한번 요거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자량은 얼마다 라고 해서 수시로 보시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요 교재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한 30가지 정도 되는 이 화학식들을 갖고 계속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해진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어 CO 있죠? CO. 일산화 탄소. 우리 항상 읽을 땐 뒤에서부터 읽는 거라고 그러죠? 이거 1. 그렇죠? 산화. 산화, 산화 탄소. 예. 요것도 가끔 나오죠. 분자량이 얼마가 될까요? 12 16. 그러니까 28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CO2. 예.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NO. 일산화 질소. 그렇죠? 요거는 이산화 탄소고요. 1산화질소, 그 다음에 NO2 볼까요? NO2 얘는 뭐야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NO2 이것도 나옵니다 N2O 이게 N2O는 어떻게 읽을까요? 얘는 아산화질소죠 아산화질소, 상당히 요즘에 부각되는 물질이긴 합니다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또 어, 어떤 것 쓸까요? SO2, 예.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도 그러죠 이산화황, SO3 이거 어떻게 읽어요? 삼산화황, 삼산화황, 그다음에 여기 H2SO4 황산, 그렇죠? 황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다하시는 O2, 그다음에 O3, O3가 뭐가 되죠? 오전이 되는 거죠, 오전 이것도 분자량이 얼마? 16 곱하기 3, 48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그다음에 우리 HF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 예,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질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불산 그러죠 불산. 근데 우리 대기에서는 불화수소, 불소잖아요 F가 플로르라고도 그러고 어, 우리의 그 불소라고도 그러고 불화수소 그렇죠? 우리 대기에서는 불화수소입니다. 그다음에 HCl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염산이 아니죠. 염산은 수질에서 있는 거고 염화수소, 염화수소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어, 가끔 많이 쓰는 게 어떻게 NaOH 예. 이게 OH가요 수산기예요 수산기, 예, 수산기.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OH는 수산기입니다. 예, 수산기 수산화 나트륨 그렇 그다음에 c a o h 2 아까 이거 뭐라했죠 수산기랬죠?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이렇게 하는 거죠. 수산화 칼슘 예, 이렇게. 그다음에 c a s o 4 황산칼슘 황산칼슘 예. 이게 SO4가 2만원 이온이 돼서 황산이온이 되는 거니까 황산칼슘 예. 이렇게 읽습니다 예. 그래서 다 분자량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계산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CaCO3 이거는 탄산이온이거든요 탄산칼슘 황산칼슘 이렇게 됐죠? 읽으시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어,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또또우또 우리 어, 또뭐또 조합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H4 이거 어떻게 읽어요? CH4. 메탄으로 읽는 거죠. 그렇죠? 메탄. 그다음에 C가 2개 H가 6개 있는 에탄. 에탄. 그다음에 C가 3개 H가 8개 있는 프로판. 프로판. 또 C가 4개 H가 10개죠. 있는 부탄. 그래서 메탄에탄 메탄, 프로판부탄 헥산에탄 메탄 쭉 나가서 8번까지 보면 됩니다. c가 8개, h가 18개 있는 옥탄. 이 옥탄이 여러분들 우리 휘발유 아시죠? 가솔린. 가솔린의 주성분으로 작용하는 게 옥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페닐라든가 뭐 아크로레인 여러가지 화학식들이 나오고 또 그거는 이제 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참고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대부분이 나오는 이거는 얘네들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또뭐 이런다 뭐이거뭐 기본적 n2 뭐 이런 건 아시겠죠? n2. 음. 그다음에 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최대로 나오는 게한3 0가지 정도 나오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어? 그때 이런 데 나오시면 다써 놓고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뭐 하셔야 돼요? 분자량을 계산해 놓으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적용됩니다. 계산 문제 거진다, 여러분들 이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써놓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자량을 갖다가 여러분 다 계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네, 계산하도록 하십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됐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어, 지금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요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뭐 옥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탄화수류 탄화수소류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돼요 c가 n개 h가 2 n 플러스 2개 있는 걸 보통 어 탄화 어쨌든 요거는 뭐 올레핑 탄화파라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요거죠 요거.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n이 1일 때 지금 어떻게 썼어요? n 1이면 n 1이면 c가 하나가 있는 거고 h가 몇개 있는 거예요? 네개 있는 거죠. ch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이거를 메탄, 메탄. 그다음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c가 몇개 몇개 되는 거야? c가 두 개가 되는 거죠. h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면 이게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c가 3개, h가 8개 돼 갖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프로판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어, 우리의 산화 반응, 즉 산소하고 만나는 반응, 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반응식도 맞는 것도 차차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다음에 지금 또 원서 주기율표를 봤으면 또 원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자랑 하고 분자랑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옵니다. 이 단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집고 어, 넘어가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번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한번 집고 넘어가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길이 단위 많이 쓰죠. 길이. 그렇죠? 길이.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우리의 미리미터하고, 그렇그 다음에 센티미터하고, 메타 이런 단위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쓴는 단위는 요 정도인데, 우리 대기 예, 또는 수질, 환경 분야에서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간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있죠. 나노미터까지는 거진 안 써요. 마이크로미터까지도 자주 씁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다니고 혹시 또 킬로미터가 요 밑에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들, 어,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미터하고 밀리미터의 관계가 10의 몇 승이에요? 3승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밀리미터하고 센티미터는 10의 몇 승일까요? 요게 많이 헷갈리시죠? 예몇 네, 승이에요? 10의 1승이지. 즉 1밀리미터가 10에 10, 20 쎄리미터 되는 거고, 10밀리미터가 1센치가 되잖아요. 이 관계를 나누면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센 m 미터하고 메타 관계는 10에 2승의 관계고, 메타하고 k 로미터 관계는 10에 3승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관계에 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밀리미터를, 1밀리미터를 여러분들 센치미터로 환산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써요? 0.1이 됐건 또는 10에 마이너스 1승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1mm를 1, 어, 1mm를 10cm 이렇게 써버리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도 마찬가지로 주관식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작은 단위고 센티미터는 큰 단위, 미리미터하고 센티미터큰 단위잖아요. 얘가 작은 단위고 얘가 큰단위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럼 이 등호를 기준으로 큰 단위 앞에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승생들어요 10에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작은 단위 앞에는 우리가 그냥 양수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10cm가 잘못된 거고 10에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 한번 10cm를 10cm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그러면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에 1승이 한계예요 1승이 한계인데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요게 작은 단위잖아요. 그쵸? 렇 예, 작은 단위니까 어, 어쨌든 얘는 100mm 되겠네. 예, 다시 한번 10을 써놓고 10 곱하기 10의 1승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예, 그러니까 작은 단위, 이거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었을 때, 비교했었을 때 얘가 작은 단위고 얘가 큰 단위죠. 큰 단위 앞에 이 지중이 10의 1승이 아니라 10 1승이 들어간다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음.